자, 강릉시민축구단의 스쿼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도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황한준 골키퍼, 지병우, 박선주, 김군일, 김선태, 이병욱, 이도겸, 차승현, 정채건, 준희호, 최남준 선수가 먼저 그라운드를 밟겠습니다. 네, 이어서 경주한수원축구단도 한번 라인업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서보원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태훈 골키퍼, 유지민, 윤병권, 장지성, 양준모, 조우진, 김재민, 김한성, 김양우, 정태쿤, 조건규 선수가 오늘 선발 출전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주장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그런 투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득점원들이 또 모여서 경기 시작 전 파이팅을 외쳤고요. 자,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강릉시민축구단 한 차례 페이크를 주면서 자, 장지성이 공을 한 차례 차려다 말았습니다. 장지성 오른발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이다!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주한 수원 축구단이었습니다. 아, 표정은 굉장히 아직은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표정인데 먼저 1대0으로 전반 30분 만에 선제골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주 한수원입니다. 자, 오늘 경기 먼저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경주 한수원 축구단이고요. 네, 이 장면이었죠. 정태쿤 선수인데요. 박선주. 자, 박선주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번 올려봤습니다. 준이호입니다. 박스 안쪽 들어갔습니다. 자, 그대로! 아, 그대로 한번 또 각도를 노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도 휘슬과 함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후반전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 각자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경주한수원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강릉시민축구단이 위치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스루인을 준비하고 있는 경주한수원. 자, 한번 길게 던져봤고요. 그대로 옆금을 때렸습니다. 자, 굉장히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슈팅 한 차례 노려봤는데요. 그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을 바라봤고요. 이도겸이 한 차례 스프린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대로 왼쪽 연결, 그대로 안쪽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막힙니다. 자, 최남준 선수가 좋은 위치에서 달려가면서 한 차례 슈팅을 만들어봤습니다만 김태형 골키퍼가 펀칭으로 다 수비해냈습니다. 앞쪽 짧게 연결. 천천히 또 한 번 오른쪽을 공략합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자, 안쪽 들어갔습니다. 때려요! 막힙니다. 자, 이번에 또 최남준이었죠. 자, 양준범 선수가 프리킥을 진행할 때 이제 왼발을 사용한다는 자, 그런 습관이 있는데 자, 과연 이번에는 어떤 발을 사용할지. 자, 왼발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헤더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높게 떴습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 먼저 깃발이 또 올라가면서 자, 옵사이드로 진행이 됐고요. 김선태, 강용석 그대로 높게 뜬 공. 자, 헤더 또 한 번 앞쪽에서 전달이 됐습니다. 경주한 수원 달려나갑니다. 자, 낮게 찔러봤습니다. 공 잡아냅니다. 자, 박스 안쪽 들어와 있습니다. 빙글 돌면서 들어갑니다. 김정주 선수였습니다. 자, 김정주 선수가 집중력 잃지 않고 끝까지 최도에 들어가면서 2대0으로 두 번째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끝까지 박스 안쪽으로 살짝 넣어준 공 그대로 빙글 돌면서 오른발로 슈팅. 네, 완벽한 슈팅과 함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까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제 데려왔던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정주 선수가 역시 이번에도 한 차례 보여 자신의 가치를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 헤더 박스 근처에서 그대로 들려갑니다. 자, 네 명의 협력 수비 한 차례 펀칭과 함께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충분히 골로 만들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자, 김태형 골키퍼가 펀칭으로 살려냈습니다. 자, 이제 후반도 2분가량 남아있습니다. 장지성 코너킥 찔러봤습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골까지 경주한 수원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동현 선수.
자, 마지막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던 세트피스 기회였는데 자 코너킥을 올렸고 서동현 선수와 공다위 선수의 합이 맞았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죠. 코너킥 낮게 올린 공 그대로 아주 아슬아슬한 각도로 헤더로 맞으면서 자, 상대편 코너를 노렸습니다. 백승우! 백승우 오른발 날카롭게! 김태형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자, 날카롭게 구석을 노려봤는데 김태형 골키퍼가 방향까지 맞추면서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자, 또 한 번 안쪽. 왼쪽 찔러 맞습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강릉시민 축구단이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역시 후반전에서도 한 골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경기는 이렇게 3대1이 됐습니다. 아, 역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강릉은 후반전에도 충분히 강한 팀이거든요. 끝까지 지고 있더라도 집중력 잃지 않고 어떻게든 득점을 또 만들어가는 모습 자, 방금 전에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도 종료가 됐습니다. 경기는 현재 3대1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결국 3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